나오셨는데 통편집 되셨다고. 네, 통편집 됐어요. 진짜요? 네. 원래 결과는 어땠었어요? 잘 던졌어요. 잘 던졌는데 잘 던지다가 한 중간쯤에 안타 맞고 해가지고 2, 3루 됐는데 그때 막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방송 막 제접하다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.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고 애들한테 잘 던졌으니까 기대하고 보라고 했는데 언제 나오냐고 막 애들. 그래서 애들한테 욕만 먹었어. 못 던졌는데 일부러 잘 던졌다 거짓말 친 거 아니냐고. 그 선생님 이번에 체육야구 나오셨잖아요. 네.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어. 되는 거 아시죠? 진짜요? 투구폼이 되게 특이하다고. 네. 와인드업을 위까지 하더라고요. 그게 네. 시그니처 투구폼인가요? 시그니처. 네, 시그니처. 근데 이게 일부러 따라하는 건 아닌데 고등학교 때 코치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네, 계속 하다가 아직까지 이어져. 그 날도 되게 잘 던졌잖아요. 네. 구속도 잘 나오고 네. 좀 긴장되진 않았어요? 네, 긴장은 안 됐어요. 타자가 누구다라고 생각 안 하고 항상 던질 때는 몰랐는데 항상 보니까 조금 띄워주더라고요. 되게 감사했습니다, JT 씨. 주위에서 보고 버려, 친구들이나 부모님이? 일단은 부모님은 그냥 멋있었다고 그리고 친구가 성공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. 엄청 잘하시던데요. 리듬 맞추셔가지고 코치님이 역시 현민이라고. 원래 좀 잘 따라했습니다. 오늘 좀 리듬감이. 그럼 춤도 잘 추시나요? 춤은 생각 아닌 것 같아요. 춤은 쳐봤는데 중학생 때 야구부 잘 따라하긴 하는데 아, 이게 몸이 약간 이상합니다. 아, 안 맞습니다 지금. 다음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. 기회가 된다고? 네. 박제. 됩니다. 마이크 되는 거예요? 네. 뭐 마이크야? 마이크예요. 이게 있어요?
그 아까 현건 선수가 로운 선수랑 제일 친하다고 했는데 로운 선수 누구랑 제일 친해요? 맞아요. 아 근데 그 저번에는 영진 선수랑 제일 친하다고 했잖아요. 아 그쵸. 그 영진이랑 친한 게 친하죠. 같이 맨날 같이 있으니까. 빨리 변하는데또 뭐라 간다. 그래 여기 뭐가 더 잘 잘한다니까. 나 말고 항상 로운 선수랑 현건 선수가 서로 동기 중에서 제일 친하시대요. 로운이랑 현건이요? 선수님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? 저요? 아 전 영진이요. 영진 인기 많네. 전 영진이랑 친해가지고. 영진이가 더 잘 나가죠. 저 로운이랑 안 친해요. 저번에 저 제일 좋아했었어요. 뭐 맞고 잤습니다. 이런 거 말하지 말까? 재밌는 걸 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두 분은 서로 호칭이 뭐예요? 그 영진 선수랑은 원래 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? 그런 거 없어요 진짜. 진짜 없는데 가끔 장난친다고 하고 저희들이 무조건 막 지금 뭐 보고 계신 거예요? 투수 오늘 선발 투수 구종 못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번에 유빈 선수 체력력 나오셔가지고 난타도 치셨잖아요.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방송이 잘 안 나오셔가지고 선수님 살아 움직이는 거 처음 본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피해 다녀가지고. 아 왜 계속 왜 저 이렇게 해놓으세요? 카메라가 약간 원래 내야수인데 계속 외야수로 나오시더라고요. 네.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없으세요? 부담감은 없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좀 외야수비도 좀 자신 있어요? 네. 어떻게 좀 훈련 준비하고 계세요? 그냥 평소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운도 좀 따라주고 연습한 게 또 시합 때 잘 나와가지고 타율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운도 잘 쳐야 되는데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좀 괜찮아요? 부담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? 그런 건 없죠. 몇 년째 뛰고 있는데 잘 안 돼요. 되게 잘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수비 되게 잘한다고 그냥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조금 아마추어 때랑 다른 게 아마추어는 일주일에 한 게임 두 게임인데 여기 매일 게임하니까 조금 하루 결과에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잘해도 순간 좋아하고 못해도 그 순간 아쉬워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회복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. 타격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일단 제가 막 이제 멀리 치고 홈런 치고 이런 타자가 아니니까 조금 컨택 위주로 해서 살아나가려는 목적 있는 좀 깡인 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. 민준 선수를 알고 계시죠? 아, 치고 오겠습니다. 네, 파이팅! 좀 어떠셨어요? 그러니까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하얘졌어요. 머릿속이 그냥 저는 콜업 됐다 해서 그냥 대타? 이렇게 생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타팅으로 딱 나와가지고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야구를 못하고 그냥 너무 그래도 좀 1군 콜업하고 좀 배운 게 있다면 일단은 경험이라는 게 이제 경험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제 야구를 하는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. 제 야구를 해야겠다. 또 코치 가면 가는 척. 와 유노이 아니 피발이야 살발해도 가는 척. 그건 예의야 예의. 관리가 살발해. 너 안 가잖아. 솔직히 도현이 한 얼굴 4개 있죠. 예? 더 있어. 난 솔직히 진짜 많아. 난 너무 많아. 난 누가 배워? 도현이 어때? 얼굴 몇 개 있는 거 같아? 솔직하게 얼굴 몇 개 있는 거 같아? 얼굴 몇 개 있다. 그래서 말인. 했다. 아. 뭘고 이런 거. 센터 가야 돼, 센터. 다시 한번 그 선수 여러분들 마이크 속에 좀 게임 모드 다시 한번 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이팅합시다. 오랜만에 게임인데 집중하시고 고생 없이 오늘 무조건 이깁시다. 하나 둘 셋! 헤이! 와!
해라. 나 먹자고 지금. 니도 먹잖아. 나 안 먹자고 지금. 그만둬. 두 사람. 그럼 가지 마. 마이크야. 하지 마 이러면서 저 똑똑해지는.